번째로 가볼 곳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트레킹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단풍이 정말 막 무르익어왔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옆에 흐르는 한탄강과 풍경의 조화로움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갔을 때 꿀팁이 있는데요. 먼저 매표소가 순담과 드르니가 있는데 저는 순담 매표소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길이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풍경이 있어서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아서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끝부분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반대로 드르니 매표소에서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시간도 역시 저는 오후 시간대를 추천했는데요. 제가 걷는 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단풍을 걸으면서 보고 싶어서 오후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강원도는 단풍이 빨리 시작되고 빨리 지기 때문에 지금 딱 알맞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상절리길 바로 옆에 있는 은하수교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트레킹하는 게 싫고 가볍게 구경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 은하수교인데요. 은하수교는 트레킹하지 않고 주상절리 사이를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이 아름다운 철원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은하수교 밑에 물 윗길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 이곳을 걷는 재미도 있어서 또한 추천해 보겠고요. 제가 갔을 때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와 여기도 그냥 걷기만 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11월 4일 날 그 위에 있는 전망대가 오픈이 되는데요. 11월 4일 날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철원 풍경을 위에서 즐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칠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금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11월에 전망대 오픈 날에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철원 풍경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태백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철암 단풍 군락지는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의 단풍들을 가득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도 있지만 안쪽에도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단풍 밑을 걸으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물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지만 그 사이 비도 내리고 해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가득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항상 단풍 시즌이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철암이 가장 먼저 물들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철암 단풍 군락지 바로 옆에 있는 구문소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암 단풍 군락지를 만약에 방문하셨는데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다면 그 옆에 구문소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구문소를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단풍이 절정을 향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군락지처럼 엄청 많은 단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구문소의 시원한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단풍들이 있어서 역시나 저는 괜찮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구문소를 방문할 때는 앞쪽 풍경도 있지만 꼭 동굴을 넘어서 뒤쪽까지 가서 구문소를 즐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절정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문치제를 실시간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갔다 온 문치제는 제가 조금 일찍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초록초록한 느낌이 남아있기는 한데 아마 이번 주에 방문을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전망대에서 캠핑 의자를 놓고 한쪽에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와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자작나무가 색이 변하고 있어서 양쪽에 또 색이 다름을 느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문치제는 이번 주부터 가장 멋진 가을을 보여주는 여행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가을 풍경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고개, 재가 정말 많은데요. 또 다른 재인 베일치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치제는 단풍 터널을 볼 수 있는 숨겨진 고개이기도 한데요. 구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도로지만 단풍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베일치제도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풍이 이제 막 물들어가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빨리 숨겨진 단풍 도로인 베이치제를 방문해 보셔서 가을 풍경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그림자 질 때가 많기 때문에 꼭 점심때 방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베이치제를 넘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억새밭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즐길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꼭 이곳에서 억새밭 풍경으로 마무리하시면 가을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고개인 수라리제도 역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수라리제에는 전망대 포인트가 여러 곳 있어서 이 강원도의 가을 풍경을 여러 포인트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려서 쉽게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전체적으로 가을 풍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방문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도 역시 단풍이 물들고 은행이 물들어가는 시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꼭 실시간 상황을 검색하고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